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인리스 파이프의 뿌리를 용접하는 테크닉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키홀 테크닉은 아주 좋은 용접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키홀 테크닉은 쉽지가 않습니다. 백비드가 파이프 안쪽 면보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키홀 테크닉의 경우 용접봉의 조준 위치가 파이프의 바깥쪽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그러나 오버헤드 포지션일 때 이렇게 용접을 하면 파이프 내부로 솟아오르는 높이가 낮습니다. 그마저도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퍼지가스 압력 또한 방해요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파이프 안쪽으로 솟아오르는 백비드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비드보다 많다면 어떨까요? 중력에 의해 흘러내리더라도 백비드의 일부는 파이프 내부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파이프 내부 면보다 백비드의 높이가 더 높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키홀 테크닉에서 용접봉 조준 위치가 파이프 외부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파이프 내부에서 용접봉을 공급하더라도 키홀 용접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용접 전류.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전류가 너무 높아선 안됩니다. 전류가 높으면 용융풀이 커집니다. 용융풀은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전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 촬영 여건 상황에 따라서 파이프 내부 색깔이 변색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키홀 테크닉으로 뿌리를 용접할 때 중력에 의한 흘러내림과 퍼지가스 압력은 방해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방해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백비드를 만든다면 결과는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키홀 테크닉에서도 이 원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파이프 내부에서 용접봉을 공급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키홀 테크닉에서 용접봉이 파이프 바깥쪽에서 공급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파이프 내부에서 용접봉을 공급하더라도 키홀 테크닉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레이와이어 테크닉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키홀 테크닉을 배우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